오늘 2024년 9월 11일 저녁 5시 53분.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하려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삭이 123세에 에서 63에게 하려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 하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야셀의 책에 29장에 써 있어요. 야셀의 책 29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23세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 그의 눈이 노년에 야셀의 책대로라면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도주 피신하기 가기 14년 전쯤 이삭이 123세로 추정한다. 자, 그의 노년 눈이 노년으로 인해서 이삭의 눈이 잘안 보이게 되었다. 그의 눈이 희미하여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하되, 내가 너 에서에게 청하노니 너의 장비들 화살들 너의 화살통과 활을 들고 일어나서 들판으로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사슴을 잡고 그 잡은 사슴으로 맛있는 사슴 고기 요리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죽기 전에 그 사슴 고기를 먹고 에서 너를 축복하리라.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늙었음이라. 이에 에서가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가 아버지가 그에게 지시한 대로 그가 그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가 그의 화살을 들고 사슴을 사냥하러 여느 때와 같이 들판으로 나갔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말 모든 말을 리브가가 듣고서 리브가 93세 그녀가 서둘러서 그의 아들 야곱을 불러서 말하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서둘러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행하라. 내 말을 빨리 듣고 움직여라.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일어나서 가축대로 가서 나에게 좋은 염소 새끼 둘을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만들 것이라. 너희 형이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렇게 궤를 짰어요. 자, 야곱이 서둘러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명한 대로 행하였다. 그가 고기 요리를 만들고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가지고 갔으니 에서가 그의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이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에 그가 야곱이 대답하되 저는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지시한 대로 제가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아버지께 간청하오니 나의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영혼이 저를 축복하소서.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이에 이삭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평안해진지라. 그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여 축복을 하였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방으로부터 나왔다.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하고 떠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도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 그것을 그의 아버지기로 드시게 하고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갔다. 이때는 에서가 직접 요리를 한것 같아요. 리브가가 옆에서 도와주질 않았어요. 자,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되 내가 오기 전에 누가 나에게 사슴 요리를 가져왔고 사실 사슴 요리가 아니라 요 동물 이제 가축 요리죠. 내가 축복한 그는 누구냐 하니 이에 그 형제 야곱이 이 일을 행한 것을 에서가 알았고 에서의 진노가 그 형제 야곱에게 대하여 점화되었으니 그가 그를 향하여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에서의 할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챈 거죠. 이에 에서가 말하되 그가 진정 야곱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제 것을 두 번이나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 15세, 18세 사이 대충 15세 정도로 봐요. 이제는 그가 나의 축복을 가져간 나이다 하며 에서가 크게 울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가 우는 것을 들었을 때 에서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내 형제 야곱이 교묘하게 나와서 너의 축복을 갈아챘도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준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그 형제 야곱을 증오했으며 그의 노가 그 야곱에 대해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그 형제 에서를 매우 크게 두려워했으니 그가 일어나서 셈 600세 야곱 50세 이미 사망했고 셈의 후손 에벨이 집으로 다시 도망갔다. 그가 그 형제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자신을 숨겼다. 야곱이 603세 헤브론으로부터 가나안 땅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부터 모리아 땅에 예루살렘 선지학교로 도주 피신했다. 그의 나이가 63세였고 야곱이 그 형제 에서로 인해서 14년 개인기록부 이 부분부터는 성경에 기록이 안된 14년은 야셀의 책에서 기록된 14년으로 계산해서 야셀의 책 14년을 그대로 인용했다. 자, 에벨이 집에 숨어서 그가 거기서 야호와의 길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계속 배웠다. 이제 개인기록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 명분을 취한 후 나이가 에서 아브라함이 사망한 직후 32년간 자진 입소 교육을 받고 50세에서 63세까지 이삭과 같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이때는 비교적 야곱 에서의 평온한 시기였고 이삭의 노년기 123세 리브가 93세 이삭으로부터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가로챈 이후 또다시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이삭이 123세 야곱이 63세에서 77세까지 야셀의 책에서 14년간 피신했다고 해서 77세까지 셈의 집으로 피신해서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에벨의 집에 피신해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피신자 선지자 2차 교육을 받았다. 이분이 야셀의 책에는 77세까지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